안녕하십니까. 25년 수령이 오춘봉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공주 마곡사를 가고 있는 유구읍인데요. 유구읍에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제주 유기농 쌈밥촌이라고요. 공주에서 유명한 쌈밥 전문점이에요. 아, 참 유구읍 이렇게 한적하고 조용함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쌈밥의 명가 제주기농 쌈밥촌 유구 맛집에서 점심 한번 먹을게요. 입장 쌈밥 안에 트르. 메뉴판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유기농 쌈밥촌 돌솥 전문이에요. 오리 훈제, 생오리, 뭐 삼겹, 돼지갈비 여러 선택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제육정식을 시켰어요. 제육.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메뉴들이 간단히 있고요. 소주 맥주는 4,000원 하네요. 여기 추가시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제주 유기농 쌈밥촌 제육정식 쌈밥 하나 점심을 해볼게요. 반찬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단호박부터 해서 야 시골 정감 있는 음식이네. 이거 알타리 때깔 보세요. 때깔 야 기가 이거 나박김치 핑크색으로 그냥 아주 섹시하죠. 이런 게 맛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린 제육을 시켜서 팔팔팔 끓이면 이거 쫄아붙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쌈 보세요. 쌈 전문점이라 완전 지금 받아서 따온 그 느낌이네. 옆에 하우스나 봐야 되겠어. 완벽합니다. 마늘부터 해서 반찬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야 이거는 쌈에 싸먹으라고 이렇게 나왔는지 하여튼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쌈이 야 기가 막혀요. 역시 쌈 전문점이네요. 이거 제육 딱 끓여지면 한 쌈 싸서 돌솥 나오면 그 밥에 먹으면 뭐 이거 공주 오시면 대전 공주에 소문난 친환경 쌈 야채 15가지네. 야, 15가지 야채예요. 그냥 비타민에 뭐 무기질에 아, 아미노산에 그냥 없는 게 없겠네. 자, 하여튼 뭐 오늘 공주 와서 호식 합니다, 호식. 그리고 여기는 제가 쏘는 게 아니고 얻어 먹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우리는 솔직해요. 여기 공주 옥션 대표님께서 점심을 맛있는 거 대접한다 해서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 팔팔 끓이면 한 그릇 해 볼게요. 돌솥이 이렇게 나왔네요. 난 이런 건 좋아해. 돌솥 이렇게 나왔어. 돌솥 정신이니까. 이렇게. 이야, 돌솥밥 단호박이 그냥. 죽이네 이거. 밥을 여기다 좀 덜고 저 주전자 물 좀 부으면 되겠죠. 물 이렇게 덜어서 뜨거우니까 대추도 있고 뭐 다 보이죠. 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 공기 덜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물 주전자 한번 주죠. 주전자로 물을 입장. 뚜껑 두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뚜껑을 탁 닫아놓으면 지가 잘 됐고 밥도 한 숟갈 이렇게. 된장찌개 나왔네요. 된장하고 돌솥밥하고 제육도 이제 다 이것이에요. 한쌈 야채가 15개 이제야 차 뭘로 해야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저것 조금씩 넣어서 이것저것 넣어서 한쌈 싸서 그냥 한번 끓일까. 제육도 하나 입자. 이게 우렁쌈장. 우렁쌈장 마늘하고 해서 하나 쏙 넣고 밥을 좀 이렇게 올려서 한쌈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쌈 하고 오늘 점심은 제주 유기농 유구와서 이렇게 한쌈 맛있게 하면서 저녁 점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즐겁고 재미나고 맛있는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25년 수령 오춘봉이었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에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 쌈빵 안에 틀어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